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상쌤이 전손처리 시세 불만 해결 사례를 보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상담을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로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차량입니다. 앞, 뒤가 많이 파손되었고 현재 사설레카 주차장에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전손 폐차를 하여야 한다며 시세 2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중고차 시장에 알아보니 비슷한 차량을 구매하려면 4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데 보험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강력히 항의도 하여 보았지만 시세표를 보고 얘기한다며 요지부동입니다. 저는 부상으로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몸보다 차가 더 걱정입니다. 퇴원하면 당장 차가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사에서 250만 원을 받고 다른 차를 구매하려면 추가 부담금이 너무 큽니다. 손해사 정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대신하여 보험 처리를 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몸도 아픈데 자동차 보상 문제로 너무 지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여 부상이 심한데 몸보다 자동차가 더 걱정되어 진통을 겪고 계시는데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고상은 사고 차량의 스펙을 보겠습니다. K5 2.0 LPI 디럭스 모델이며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고 보험사고 이력이 없으며 신차 구매 시 선택 옵션이 많으므로 시세평가에 매우 유리합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시세는 42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됩니다. 사고 피해를 당한 후 내 차 시세가 궁금하여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보실 때 큰 금액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에서 평가한 시세평가는 자차가액을 참고한 것과 시세평가 거래업체에서 발급한 시세표를 보고 단순한 생각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상자 처리 의견입니다. K5님의 차량은 앞뒤가 손상되어 수리비 예상액이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전손처리 폐차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사설레카 업체에서 견인하여 현재 사설레카 주차장에 있을 경우 보관비가 많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세평가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경과년수에 따른 평균적인 주행거리, 즉 1년에 약 2만 킬로미터 주행으로 산정되어 있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추가로 장착한 옵션이 있는 경우 시세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 주장을 잘 하여야 합니다. 사설레카에 있는 차량을 빨리 이동 조치하고 시세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하여 시세평가를 공정성, 적정성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자료를 명분으로 최초 시세평가 250만원을 무시하고 손해상사가 감정한 420만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K5 사건 처리 위임 성과를 보면 첫째, 차량 대금 경제적 이득으로 420만원 빼기 250만원은 170만원. 두 번째, 지등록세 경제적 이득으로 250만원 곱하기 7%는 17만 5천원, 420만원 곱하기 7%는 29만 4천원, 즉 29만 4천원 빼기 17만 5천원은 11만 9천원으로 최초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181만 9천원을 보상금을 더 챙겨드렸습니다. K5님께서 며칠간 고민하던 것을 이렇게 빨리 만족스러운 합의금으로 처리될 줄 몰랐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보험사의 전손처리 보험금이 공정성, 적정성이 없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이득,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함께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